이 뷰가 여섯 개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뷰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면 차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지금 저 앞에 보닛에 보닛. 배경이 비치는데, 이 비치는 배경이 앞에 있는 진짜 실제 배경이랑 똑같아요. 실제 똑같아요. 그냥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이게 그 유저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많이 저하시키는 아, 부분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옆에 그 뭐냐?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도 지금 비치고 있는데 보이세요? 이것도 설마 실제 배경 그대로 비치고 있는 건가, 사이드미러? 여기는 너무 작아서 잘안 예. 보이는데. 이거 진짜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 잠깐만 더. 큰 미러. 근데 이거는 좀, 이거 이거는 진짜야. 진짜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이드미러에 비치고 있는 배경이 실제 배경인 거 그대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룸미러에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거면은 사실 이 정도로 이제 그려내는 것들이 많은데도 지금 이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최적화도 정말 잘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이드 미러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룸미러는, 여기서 룸미러는 알았어요. 근데 아, 룸미러는 뒤에 차 오는 걸 봐야 되니까 해주는구나 이랬는데, 야, 저 옆에 아, 장난 사이드미러까지 아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까 그 보닛 네. 말씀하셨는데요. 보닛이 원래 이제 외국어 표기법에 의거하면 그게 맞는 표현이지만 네. 사실상 말맛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 본네트? 뽐네트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뽐네트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뷰좀 바꿔보세요. 어떤 뷰로 볼까요? 실내, 콕핏이 드러난 뷰. 이거요? 한 바퀴 더 돌려봐요. 뭐 앞에? 하나 앞에 거. 요거? 하나 더. 요거? 요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네. 대시보드, 그 차량 안쪽에 이제 평평한 그곳. 네. 흔히들 이제 다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시에 다시하고 이제 다시? 판때기의 판을 일본어 발음으로 이제 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방이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 봐. 대시보드.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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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디테일들. 이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란 거야. 사실 저 본네트. 사실 네. 원래 발음은 보닛입니다. 네. 보닛에 이제 빛이 반사되는 것들은 뭐 이제 많이들 했지만 대시보드까지. 이 정도까지는. 예, 다시반까지는 이게 그 다시 봐도 아무리 봐도 이제 훌륭한 거예요, 이게. 다시 봐도 감동이에요. 다시방은 다시 봐도 감동. 그럼요. 이 비주얼로는 사실상 만렙을 찍었다고 봐도 돼요.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첨단. 개발자들한테도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비주얼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말이죠. 내 차 왜 이래? 말고.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지요. 난폭 운행. 아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으이그. 아니, 진짜로. 면허 있어요? 면허 있어부터! 대답해 보세요! 몇 쪽이야? 죄송합니다. 면허도 없죠? 혹시 면허 취소당한 거 아니세요? 면허 땄다가? 아니에요. 난폭 운전으로? 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타고 다니는 BMW로. BMW? 그때 정훈 씨가 얘기하고. 저거예요, 저거. 제가 얘기한 게. BMW가 뭐의 약자였죠? 이거, 바이시클, 에미. 아니, 버스, 버스. 아, 버스, 메트로, 메트로. 워크. 와. 진짜 대단한 저겁니다. 저거 제가 얘기한 내가 좋아하는 빨강색. 실제로 독일어 발음으로는 베암베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BMW는 안 궁금하고요. 베암베. 안 궁금해. 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왜? 아르헨티스로. 인도죠, 인도? 네. 인디아. 인디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누군가요? 인도야. 애가. 요가 파이어. 자, 가 봅시다. 산악지형이네요. 사나워요, 아주 지형이 산악지형이에요. 쭉쭉 가봅시다. 자, 뷰를 특이한 뷰를 쓰시네요? 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는 이거. 이거 하면 몰입감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몰입감 최고죠. 지금 보시면은 막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이셨어요? 예, 뭐 보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날아다녀요, 종이뿐만 아니라. 막 꽃이 있는 지형에 가면은 꽃가루도 날아다니고. 꽃가루? 네. 방금 나비도 하나 날아가고 새도 날아가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까. 옆에 저거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아, 이런. 제가 알기론 저게 뭐 인도 지역에서 찻잎을 재배하는데 그게 특정 시간대에 저게 켜진대요. 아, 실제로 그럼 저기 있는 거군요? 예, 네, 예. 네. 아, 인도에서 찻잎 재배할 때, 아, 스프링클러, 이야. 대단하다. 지금 바닥에 그 아스팔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꽃가루 뭐야? 아스팔트 질감이 되게 진짜 같아요. 나 왜 이거 먹는 거지? 예, 사실 이게 어떤 질감 쪽으로 있어서는 거의 극한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실제 사진, 실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되게 실제 같다고. 아니, 실제로 그 제가 이제 플레이하고 있었을 때 집에 찾아온 사람. 이야, 세상에 한 방에 차가 그냥 폐금이 되어버렸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운전을 말이야, 사람이. 이게 운전이 얼마나 유명한 건데, 어? 아, 내 BMW!
운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만 이거. 이거 도로 연습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큰일 나. 흉기예요 흉기. 운전면허 쉽게 따게 해주면 안 돼. 아 지금 그거 된 것 같아요. 김여사. 최여사 아니야 최여사. 이 뭐 어 옆에 불꽃 튀는 것도 보셨어요? 예 불꽃 튀죠. 원래 이런 거 다 구현을 하나요? 사실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면 구현을 합니다. 그 그래픽에 대한 비주얼에 대한 어떤 장인 정신으로 이제 구현해낸 것들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겠죠. 가드레일과의 충돌 시 불꽃 튀는 것 정도는. 아 이건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이야 자동차가 아니라. 그 뭐냐 플립 썰리고. 아 풀을 치고 하면서 플립이 썰렸어요? 오, 그 눈썰미가 좋다. 그런 게 다 발견이 돼요? 오! 오! 야 구점을 치고 갔을 때 그 파편 날리는구나. 이거 말고 방금 그 이런 서 있는 게 아, 이게 전 진짜 그래서 위험해 보여.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막대기 네. 같은 게. 네. 이정표? 어느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날아가요. 이게 네. 거기에도 다 물리효과를 넣어놓은 건데 사람이 서 있는 그 가드레일은 절대 안 부서지더라고요. 아 그걸 시도해봤군요. 실제 관람객들을 차로 치여서 중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있었군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많이 박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박는 거니까. 실제로 예. 사람이 있을 때 박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피해가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도망도 안 가고 그 가드레일은 절대 부서지지도 않고 불도 안 튀고 이래서 그런 거는 좀 그건 좀 아쉽네요. 진짜 네. 듣고 보니까 저도 당연히 뭐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뭐 사람 있는 곳 가드레일은 뚫고 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도망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 보호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겁먹은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인데 차가 나한테 막 지금 시속 뭐 200km로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발견을 잘했네.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뭐 깃발도 흔들고 지금 막 팔 긁는 거 보셨어요? 팔 긁는 거? 박수 치고 이런 게 진짜 좀 사실 이게 구경하는 그 사람들 같은 아이들 진짜.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 이제 그냥 멀뚱히 서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근데 복붓을 했네 두 명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지 아까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빨강 사람하고 파랑 사람하고 빨강 사람 파랑 사람 똑같죠 이 사람들도 다 이름 있는 사람이야. 빨강 사람 파랑 사람 뭡니까? 저 핫산이고 저 있는 분들은 모하메드고 왜 이름을 안 불러줘가 저 압둘라 저 계시네 37세 근데 이게 달리면서 볼 때는 빨리 가니까 몰랐는데 네. 두 명이 똑같은 거 하니까 진짜 웃기네요. 아 그러네.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어요. DNA 구조가 같고 얼굴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얼굴은 같고 근데 아무리 쌍둥이라도 이게 같이 요구하지 않아요. 쌍둥이 이 정도면 좀 정신이 불편하다고 보실 수 있죠. 3초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싱 게임이라 그러면은 이게 사실 0.1초 만에 눈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유저가 일부러 차세 놓고 보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현해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배경에 대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사실 좀 꼬투리를 잡긴 잡아야겠어요. 뭔가 좀 위화감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씨? 점에서요? 위화감이 좀 개들 많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그렇죠. 세게. 그렇죠. 출발. 빠세. 바로. 눈 깜짝 안 하는 거 봐요. 그렇죠. 지금 차가 앞에서 정면에서 오고 있는데 저 가드레일 그렇죠. 뭐가 믿을만하다고. 빠세. 사람들이 정말 강심장이에요. 예, 근데 어디까지나 굳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저기 가서 저 빼고 받겠어. 예, 일부러 이런 이제 허튼 짓거리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일반적인 플레이 상황에서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꼬투리를 잡았지만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에요. 많이 썼어요. 지금 뭐 그 경주를 보기 좋은 위치에 다들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부터 날씨가 지금 맑잖아요. 맑으니까 네. 반팔 입고 있는 건데 겨울로 바꾸면은 옷이 바뀌거든요. 또 차를 입고 나오나요? 막 모자 쓰고 이렇게. 진짜 그런 디테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꼬투리를 굳이 잡아보자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관객들의 시선이 지금 제가 위치한 차량 위치하고는 좀 달라요. 어긋나 있죠. 마치 제가 앞으로 진행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메인이 되는 차량과 관람객들의 시선도 이제 링크를 걸어주었다면은 이렇게 그렇죠. 상호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호상.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죠.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오옹 해도 계속 앞만 보고 있다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거니까 모른다고.
그렇죠. 웅.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쉽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억지로 꼬치를 잡은 겁니다. 정말 억지로 잡은 겁니다. 레이싱 게임에서는 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 개발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런 정도의 디테일을 레이싱 게임에서 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요. 왜냐면은 아, 진짜요? 예.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작업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다른 MMR 오! 폭죽 터지는 거 보소! 폭죽 터지는 거 보소! 이야 세상의 하늘이시여! 오 이거 진짜 어려워다. 예 드리던 말씀 계속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예. 이 정도 디테일을 구현한 것도 정말 극찬받아 마땅해요. 왜냐면 MMORPG나 FPS라고 생각하면은 저것들이 눈에 꽤 오래 들어옵니다. 진행 속도가 그렇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레이싱 게임은 MMORPG에 거의 10배 가까운 속도로 화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경이 눈에 들어오는 시간도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웅 하고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눈옆으로 지나가는 그 광경을 위해서 이 정도로까지 이 디테일에 신경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칭찬받아야 돼요. 하긴.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레이싱 게임들의 배경이 실제 작업에 비해서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늘도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본 하늘하고 내일 본 하늘하고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다른데 여기에서도 같은 트랙을 돌더라도 같은 기상 조건으로 돌더라도 하늘이 달라요. 으아.